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이 수능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 24명이 사교육 업체의 문제를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고 5억 원까지 받은 교사도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교사 24명은 물론이고 사교육 업체 21곳을 고소하거나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사교육 카르텔이 수능 공정성을 훼손했을 가능성에 대해 교육부 차관이 고개를 숙입니다.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하면서 학원에 문제를 판 현직 교사는 총 24명에 이릅니다. 이들 가운데 억대 금액을 받은 교사도 다수였는데 많게는 5억 원 가까이 받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엄중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혐의 내용, 수수 금액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총 24명의 교사를 고소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업체 21곳도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수험생들은 사교육 카르텔이 사실로 드러나자 허탈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문제를 받은 학생과 안 받은 학생이 만 실제라면 그런 유불리가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교육부는 올 수능부터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 사람들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